XSFM입니다. PODER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성분도 배제한 자연 유래 성분. 부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Big Green.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정상은 씨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전답, 논밭. 자, 전답. 보시죠. 안녕하세요. 요파 씨를 듣다가 문득 최근 제게 있었던 소소한 좋게 된 얘기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회사에 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항상 풀 정장을 갖춰 입고 예쁘고 깨끗한 클래식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요. 네. 자, 이 상업지구에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보고 있으면 아주 특이한데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 같다는 느낌을 줘요. 무슨 뜻이냐? 반대로 이렇게 그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은 그 세단 몰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성격도 안 좋아 보이고 아주 지루한 어른 이런 것 같은데 그 클래식 스쿠터에다가 정장을 딱 받쳐 입고 다니면 네. 아,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어떤, 있어요. 일단 일에 어떤 재미와 의욕을 느끼고 있다. 나 되게 열심히 한다. 라는 부분이 좀 드러나 보이나요? 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일은 올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 아주 날씨 좋았던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업무상 출장을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 방문해서 공장과 물건들을 살피고 오는 업무였죠. 그 공장은 약간 시골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논과 논 사이에 국도를 달리면 도착하는 또 다른 시골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차가 있는 다른 분이 다녀오시거나 차를 빌려서 다녀오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으니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룰루랄라 차도 없는 시골길을 달려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참을 달리다가 신호등 빨간불에서 스쿠터를 세우고 하늘과 논을 구경하며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좋죠. 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 스쿠터 타고 조금만 나가도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기분을 맞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불로 바뀌어 출발하면서 보니 오른쪽 구두 발가락 부분에 웬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있더군요. 네. 처음에는 뛰어내리겠지 하고 발을 요리조리 움직여보는데 제 구두 위에 무임승차한 개구리는 내릴 생각은 안 하더군요. 네. 네. 아, 이야기의 중요한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발을 흔들어보려니 스쿠터가 균형을 잃을까 무섭고요. 그죠? 신기하네요. 개구리가... 그 요즘 개구리는 뭐 사람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랄까 빨리 사람을 안 두려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오히려 안 두려워한다기보다 빨리 뭐랄까 뛰쳐나갈 것 같은데 점프할 것 같은데 개구리 입장에서도 참 동물들은 서로 성격들이 달라요. 개구리 입장에서 스쿠터는 처음 타보기 때문에 그죠. 네. 와 간다. 시원한데 고고고고. 물론 표피의 습기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죠. 눈을 슬슬 닦으면서. 무시하고 달리려는데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 저는 잠깐 창문 열었던 차 안에 무당벌레 하나 들어와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야, 너 집이 어딘데 뭐 하냐. 나가라, 빨리. 지금 나가지 않으면 너무 다른 곳에 살게 돼. 그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 지금까지. 네가 싸워왔던 것. 그러니까. 모든 것. 결국 논 옆에 스쿠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좀 할 겸 스쿠터에서 내려서 논을 향해 발을 서너 번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스쿠터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스쿠터는 잘 세우셨네요. 근데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죠, 은근히... 함부로 몸을 좌우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진짜 매일매일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균형감은 다 있으시죠. 룰을 정해놓는 분들이 많죠. 개구리는 저 멀리 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날아간 것은 개구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얘기예요. 네. 아, 개구리가 신발을 꽉 잡고 있었군요. 그립감이 아주 좋아. 아, 애초에
애초에 스쿠터를 탄 것은 스쿠터가 아니라 신발이 마음에 들어서 아 옥스포드 스타일 가죽이다 내 새집이야 이러면서 자 개구리와 함께 제 구두 역시 반짝이며 하늘을 가르며 논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개구리 입장에선 득템. 그죠? 앉은 채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싸! 이러면서 멀어지는. 새로운 보금자리. 황당하고 또 황망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논에 들어가? 근데 아무래도 논에 들어가서 옷을 망치면 신발 한 짝 없는 것보다 더 망할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사람들의 생각은 좀 참 다르죠. 네. 여기서 우리는 참 사람들의 생각은 한 방향이 아니다. 네.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논으로 한참을 들어가야만 닿을 수 있을 만큼 멀리 날아가서 밖에서는 꺼내지도 못하고요. 빠른 포기 후 저는 다시 한쪽에는 구두, 한쪽에는 흙 묻은 양말로 달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유가 다양할 수도 있는데, 네네. 각 아이템들의 단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수트가 훨씬 비쌌다. 예. 혹은 구두가 훨씬 쌌다. 뭔가. 네. 그럴 수 있겠죠. 가다가 구두 살 곳이 있으면 임시로 구두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골이라, 아무리 달려도 공장에 가까워질 때까지 구두 살 곳은 커녕 편의점 슈퍼 하나 없더군요.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신 사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건 아실 수 있어요. 그 편의점 슈퍼에서 사면 네, 지압용 그렇죠. 지압 기능을 있는 줄 수도 네. 있다. 네. 신호에 걸려서 스쿠터에서 발을 내릴 때마다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아, 또 브레이크 섰을 때 그렇죠. 그 내리는 발은 바꿀 수 없거든요. 또 보면 네, 습관이 있어서. 결국 한참을 구두 한쪽만 신은 채 달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스쿠터 소리가 나서인지 사장님이 나와 계시더군요. 네. 그것이 공장 사장님과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네. 그날은 공장이 쉬는 날이라 직원분들이 없고 사장님만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꾸벅하고 제 소개를 하고 처음 꺼낸 말은 저 사장님 쓰레빠 같은 거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였습니다. 네. 쓰레빠 같은 거요. 예. 사장님은 제 위아래를 훑으시더니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물어보시면 요래요래해서 구두가 날아갔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하하 한번 껄껄 웃고 친해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할 줄 알았으나 사장님은 삼선 슬리퍼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슬리퍼를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고 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아, 가장 큰 문제는 구두를 잃어버린 것도 개구리가 갈취해 간 것도 아닌 네. 사장이 섬유업체 사장이 그 이유를 묻지 않은 거였군요. 그렇죠. 왜 구두가 없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말이죠. 심지어 슬리퍼는 너무 작더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일이려나요, 사장님? 그 개구리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이러면서 이 동네 개구리들 다 그래. 다 구두에 살고 있어. 무슨 동화처럼 다 각자의 구두를 갖고 있어. 신데렐라처럼 농구화도 있고 네. 왕자로 환생하기 위해서 완벽한 구두를. 아니면 그런 동화 있잖아요. 뭐 개구리 왕자 이런 거죠. 야 이게 진짜 그 동화 속의 직장 생활이네요. 뭔가 협력업체를 만나러 가다가 네. 개구리 왕자가 구두를 좀 달라고. 한쪽이 필요하다고. 아, 그쪽에선 계속 짝을 맞추고 있나 보네요. 아무튼 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라는 면에서. 아, 다 알고 있다.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인가. 양쪽 다 갈아 신을까 고민하다가. 본인의 아들이던가. 아, 걔가 또 저주를 당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죽겠다고. 양쪽 다 갈아 신을까 고민하다가 슬리퍼도 작고 해서 한쪽만 신고 한쪽 한 손에 슬리퍼를 들고 절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네.
사무실로 들어간 후 쇼파에 앉아서 업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구두 한쪽은 슬리퍼를 신었다는 거죠? 네. 아, 전반적으로 판단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는 네. 짝을 잃어버릴까봐 나머지 한 짝 슬리퍼는 손에 들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죠. 어떤 협력업체에 대한 예의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 기계 같은 거 가리킬 때 이렇게 슬리퍼로 가리키고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공장을 둘러보고 물품도 보았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업무였습니다.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고 대화 분위기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조해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구두가 없는지 안 물어보지? 본인의 아들이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슬픈 사연이요. 슬리퍼 작은 거 신경도 안 쓰이나? 계속 절뚝거리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 그렇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불쑥 제가 스쿠터를 타고 오는데 개구리가 구두에 붙어서 주절주절 설명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변명하는 것 같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죠? 영원히 기억에 남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오자마자 개구리 얘기를 했다고 저 직원이 개구리 총각 뭐 이렇게 그 별명이 붙으면서 결국 사장님은 업무가 끝날 때까지 약 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구두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지쳐 풀이 죽은 채로 인사를 하고 스쿠터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배웅을 해주시더군요. 스쿠터에 타서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네. 사장님이 입을 떼시더군요. 저기 아 바로 지금이구나. 드디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슬리퍼는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슬리퍼를 벗어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다시 입을 떼셨습니다. 저기 이제 드디어 신발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홀가분하게 집에 갈 수 있겠다. 집에 갈 수 있겠다. 기대에 찬 저는 의아하다는 듯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가 한쪽 슬리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쇼파 옆에 내려놨거든요. 아, 아까 사무실 쇼파 옆에 놔뒀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얼굴이 펴지시며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바로 뒤돌아서 총총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인상에 대한 감정 섞인 표현이죠. 바로 뒤돌아서 총총 들어갔다. 네. 사장님은 그냥 들어간 건데. 네. 아마 배웅이 아니라 슬리퍼를 가져가 버릴까봐 나오셨었나 봅니다. 당연하죠. 결국 저는 왜 제가 신발 한쪽이 없는지 설명을 못한 채 마치 원래 신발 한쪽은 안 신고 다니다가 남의 공장 와서 슬리퍼나 빼서 신고 다니는 놈인 양 오해받은 게 아닐까 생각하며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에필로그. 그대로 달려서 회사에 돌아왔더니 들어와서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마다 왜 맨발로 다녀? 묻더군요. 저는 왜 신발이 없는지 설명하며 희열에 속으로 눈물을 질끈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요파시 청취자들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슬픈 것은 슬픈 일이 생겨서가 아니다. 네. 왜 슬픈지 아무도 안 물어봐서다. 그렇죠. 물어만 봐주면 풀린다. 사연을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저희 장사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린 들어준다. 아직 그 사장님과는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줄이라는 건 의미가 큽니다. 네. 정상은 씨께서 계속 마음에 두고요. 그렇죠. 며칠에 한번 생각이 나고 네. 계속해서 그 사장님은 날 오해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정상은 씨는 모르고 있다. 네. 그게 공장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슬픈 사연이라는 것을. 옥스포드형 구두 백혈레를 훔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짝을 맞추면. 짝을 맞출 리가 없잖아요. 두 짝을 다 자기 발에 신게 네 짝이겠구나. 걔네들은. 아 똑같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구리니까 네 짝을 맞추는 것은 그럼 너무나 힘든 저주죠. 280에 네. E 아니다 D 이런 좀 칼발이라서 D 이런 사이즈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맞은 줄 알고 가져왔더니 280이 미국 사이즈가 아니고 EU 그렇죠. 사이즈나. 아.
혹은 중국 사이즈더라. 5mm가 다른. 사장님에게는 슬픈 사연이니까 이제 그만 정상 씨께서는 사장님을 놔주세요. 마음속에서. 저희가 또 읽어드리고 들어드리기도 했으니까. 네. 소소하게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XSFM 모든 임직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정상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